초유단백질의 또 다른 효능이 바로 활력 증진입니다. 그 이유는요, 초유단백질 속에 들어있는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. 특히 이 노화를 늦춰주는 기능을 가졌다라고 이 성장 호르몬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래서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을 항노화 호르몬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.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몸속에서 분비되면서 피부의 재생, 혈관의 탄력 유지, 근육, 장기의 성장, 또 뭐 면역력 강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이 젊음을 유지해준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. 또 이 성장 호르몬은 골밀도 개선을 돕는 효과도 있고 수면에도 영향을 준다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FDA에서는 이 성장 호르몬을 골밀도가 떨어진 사람의 치료제로 승인을 하기도 했고 또 특히 출산 후 80시간 이내에 짠 이 초유 속에는 이런 성장 호르몬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활력 증진 또 더불어 골다공증의 예방 뭐 이런 곳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. 네. 초유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하게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의 농도가 무려 3배까지 증가를 했다고 해요. 또 다른 실험에서는 인체의 성장 호르몬을 투여하고 결과를 지켜봤는데 근육량과 근력은 증가했고 지방은 감소한 결과가 있었다고 하거든요. 두 가지 실험을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면 초유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우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. 아까 면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랬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또 초유 단백질의 어떤 영향이었을까요? 그렇죠. 우리가 이제 겨울이나 이 추운 또 시기를 지나서 환절기가 지나가는 이런 시기에는 우리 몸이 많이 지치고 활력이 떨어지게 되거든요. 자연히 이제 면역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초유 단백질 속에 이 면역 글로불린, 락토페린 같은 이 면역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성분들이 우리 면역력을 높여서 우리 신체를 질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. 아무리 좋은 것도 네. 또 주의사항이 있잖아요.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? 성인 하루 권장량은요 60에서 72g 정도예요. 그런데 생각보다 일일 권장량 기준이 높기 때문에 운동 전후나 공복에 틈틈이 날 때마다 자주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. 또 중요한 것은 단백질 권장량을 온전히 식품으로만 채우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초유 단백질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 보충제, 단백질 식품을 따로 챙겨주시는 게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. 이 초유라는 거는 이제 소가 아기를 낳고 나서 5일 동안 나오는 우유를 이제 초유라고 하는데 이 이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유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성분들이 줄어요. 가능한 한 이 초유를 아기를 낳고 24시간 이내에 추출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추출된 초유를 추천합니다. 평소에 나는 소화가 잘 안 되고 조금 속이 좀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좀 주의하시면서 조금씩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.